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세상에서 집이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또는 네 눈을 빼 내버리라 하는 명령은 그 나타난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정상을 만든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뭐가 보물인 줄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눈이 성치 않으면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몸을 다칩니다. 장님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이마하고 무릎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다치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몸이 다칩니다. 눈을 빼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눈을 가져라.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선이요, 거룩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틀리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자예요. 나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 나예요. 소자는 첫 번째가 나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 자녀, 형제, 이웃입니다. 그렇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이요, 유일한 존재요, 유일한 가치입니다.